해운대구에서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해외 동포들에게 전할 민족 고유 의상인 한복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기장군 동부산 농협 주부대학군 연합회가 일광해수욕장 주변 새봄맞이 환경정비를 개최할 계획이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분여회가 환경정비 캠페인을 열 예정입니다. 오는 3월부터 매월 비프광장과 광복로 차 없는 거리에서 문화공연을 개최합니다. 비프광장에서는 둘째 주 금요일 오후 6시 반, 마지막 주 수요일 6시 반에 보컬과 댄스 공연이 펼쳐지며 광복로에서는 셋째 주 일요일 오후 3시 노래와 마술 공연이 이어집니다. 부산 해사고등학교에서 5기 마이스터 신입생 입학식을 열었습니다. 글로벌 해양 리더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고신대학교에서도 입학식 사진을 보내줬는데요. 봄 캠퍼스의 낭만이 시작됐습니다. 부산 진구의 청소년 예술학교도 개강식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해군 부사관들이 부산 해사고등학교를 찾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청소년과 시민의 방송 참여 활성화를 위해 CJ 헬로비전과 부산시청자 미디어센터 해운대구가 3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부산본부세관에서 50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서 모범 납세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해운대구가 2016년 광저우 국제관광 박람회에 참여해 세계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시청자 사연입니다. 시청자 전종배님이 부산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부산연합회 정기총회 현장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김정훈님이 송도에서 영상 촬영 중에 귀여운 외국인 남자아이 김우루를 만났다며 한국말을 정말 잘해 깜짝 놀랐다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주순자님이 울산에서 먹어보는 산낙지 전골이라며 낙지 전골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보내주셨습니다. 한 시청자분이 요즘 푹 빠져있는 유도의 현장을 사진에 담아 보내주셨습니다. CJ 헬로비전 부산 방송은 시청자 여러분의 일상을 담은 영상, 사진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